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워 엔돌핀 건강 전도사 김성호 강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발치압을 많이 해줘야 좋거든요. 그런데 용천혈자리가 그렇게 좋은 걸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좋다는 것만 알고 그냥 가끔 한 번씩 했는데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용이 하늘로 새우 섰듯이 솟는 이 용천혈자리 여기가 발바닥 이렇게 중앙에 사람 인자 모양으로 되는 쑥 들어간 데 있잖아요. 구기 거긴데 이 용천혈 효능이 신장이 강화되고 정력이 증강이 되고 발기부전, 조루증까지 다 좋아진대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거를 밥 먹듯이 해줘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사모님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밥반찬을 만난 거 많이 해주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 정력이 좋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천혈자리를 수시로 지압을 해주고 엄지 발가락도 수시로 지압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자궁냉증도 사라지고 질건조증도 사라지고 너무너무 건강에 좋아요. 여자들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지압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뭐 옛날에 뭐 그 발바닥을 결혼하면 첫날 밤에 신혼부부의 행위를 해학적으로 풀어가면서 놀이를 즐기게 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용천혈을 자극해 주면서 가상과 건강을 이제 기원하면서 신랑 다루기 문답 문전의 숲이 우거졌더냐 안방이 깊숙하더냐 얕더냐 샘물이 많더냐 말랐더냐 새집이더냐 헌집이더냐 그 다음에 쉽게 들어갔느냐 애를 먹었느냐 하면서 막 그냥 발을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그냥 방망이로 내치면서 한 것이 그만큼 뜻이 깊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옛날에 그런 거 보면 아 일부러 장난치려고 그러나 보다 했더니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용천혈자리가 그렇게 많이 쳐주면 정력이 좋아지니까 정력이 좋아지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구독자님들 꼭 용천혈자리 오늘부터 더욱더 열심히 하셔갖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라고요. 박장대소도 열심히 매일같이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력이 또 좋아지면서 건강해지고 만병을 다 물리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김세환 추기경님께서 남긴 글 정말 좋은 글이잖아요.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이 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슴 아파하지 말고 나누며 살다 가자. 버리고 비우면 또 채워지는 것이 있으리니 나누며 살다 가자. 누구를 미워도 누구를 원망도 하지 말자.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도 적게 가졌다고 불행한 것도 아닌 세상살이. 재물 부자이면 걱정이 한 짐이요 마음 부자이면 행복이 한 짐인 것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은 마음 닦는 것과 복 지은 것뿐이라오. 네, 너무 좋죠? 그래서 복을 짓는 삶을 날마다 살기를 우리 같이 소망합니다. 복을 짓는 삶을 살려면 항상 웃음꽃을 피우시면 복을 짓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을 잘하고 착한 일 하나씩 하고 하루에 매일 한 가지 이상 하고 칭찬 잘하고 살고 그리고
하루에 10번 이상 웃고, 그리고 하루에 100자 이상 쓰고, 하루에 1000자 이상 읽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하루에 10번 이상 웃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웃고 살면 행복하고 건강한 마음을 100대 건강할 거야. 웃음 시작! 와 10번 이상 웃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 누르셨죠? 만약에 안 누르신 분은 지금 꾹 누르세요. 다음 영상에서 힐링 웃음 치료 운동 한번 또 해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